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팽이버섯 매운 구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팽이버섯 양념을요. 떡볶이 양념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팽이버섯은 한 두 팩만 할게요. 작은 거. 고추장 두 스푼 하고요. 자,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이렇게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다진 마늘 약간만 넣고요. 진간장도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이게 후춧가루 약간. 자, 이렇게 섞어 놓고요. 참기름은 마지막에. 자, 녹말 가루를, 전분 가루입니다. 좀 대충 덩어리째로 이렇게 좀 발라주겠습니다. 자, 기름을 넉넉히 몇 스푼 넣습니다. 이렇게 찔러주고요. 씻어주겠습니다. 전분가루가 좀 없으면 밀가루라도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 두 팩에 전분가루 한 3스푼 정도 했습니다. 그리고 기름이 없는 부분은 조금만 더. 아래쪽이 약간 빳빳하고 갈색나게 되면 뒤집어 주겠습니다. 제일 먼저 넣은 것부터 뒤집어 주겠습니다. 기름이 좀 없는 거는 빨리 안 굽히거든요. 기름이 조금 없으면 빨리 안 굽힙니다. 자, 이렇게 가 쪽에 발려진 전분이 갈색으로 다 익었다 싶으면요. 가 쪽에 마른 녹말가루가 다 익었잖아요. 그러면 구워주고요. 불은 약불입니다. 양념이 들어가면 빨리 탈 수 있거든요. 근데 팽이버섯은 살짝만 익히시면 돼요. 다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 푸른색 있으면 좀 뿌려주시면 좋아요. 후추도 괜찮고 이런 파, 대파도 괜찮고요. 그리고 참기름을 마지막 위에 조금만 불 끄겠습니다. 통깨까지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조심해서 담아주겠습니다. 자, 가끔은 이런 식으로도 색다르게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